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모빌리티상의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까지가 이제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동차라는 것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신뢰성을 높게 요구를 하고 있는 때문에 시장 진입이 까다롭고 그만큼의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가 2025년 $1,500, 약 200조 원 시장에서 2035년 10년 뒤에는 1조 달러, 약 1,3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40% 이상 고성장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자율주행 승용차가 이끄는 부분에서 상용차까지도 되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장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엔 자율주행의 핵심이었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이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이나 엔비디아 등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AP, 라이다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하드웨어 쪽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연구 투자가 증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주행에는 특히나 복잡한 물체들이 많기 때문에 V2X 기술, 객체 인식 센서 기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더욱더 정교함이 필요로 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넥스트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센싱 카메라가 이제 탑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와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유력 제품인 ISP, 이미지 센싱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iXGB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장 카메라가 전장에 자동차의 카메라가 대당 한 개씩 사용되는 공사의 IS 제품 특성상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22년도에는 2억 개 시장 되던 것들이 30년에는 5억 개 정도로 연평균 1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마진율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연말에 아파치 6 동사 에이더스 SOC 제품이 연구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해외 완성차들과 OEM으로 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팹리스 업체로서는 좀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고정비를 커버한 이후에는 빠르게 영업 레버리지가 활발히 되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BEP 수준의 매출액이 약 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25년도 되면 1,500억 원 이상의 매출로 높아지면서 빠르게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장치 및 시스템 반도체 개발 업체 넥스트칩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